한겨울 한파에도 해병대 겨울 캠프의 훈련 열기는 뜨겁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해병대 생활을 체험하며 강인한 도전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겨울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바다 위 참호 격투 훈련. 동료와 함께 하기에 추운 줄도 모릅니다. 같은 동료들과 함께 바닷물에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따스합니다. 그러면 해명 정신을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상륙 보트가 머리를 짓누르지만 여러 명이 힘을 모으면 무거운 줄 모릅니다. 노를 저으며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실전 같은 유격 훈련까지 힘들고 고되지만 자신감과 성취감에 뿌듯합니다. 머리에 보트이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교육생들과 함께하니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300여 명의 캠프 참가자 대부분은 학생이지만 자녀를 격려하기 위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라서 성격도 좀 날카로워졌는데 이번 계기에 대해서 같이 고생하고 하니까 뭔가 통하는 그 소통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는 사설 해병대 캠프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상표권을 등록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이 참가해 강인한 해병 정신을 체험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원입니다.